안녕하세요. 아토입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래픽카드 RTX 시리즈가 공식 발표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발표 당일 새로운 튜링 아키텍처에 탑재된 다양한 신기술들로 인하여 뭐 그보다는 레이트레이싱 기술 이야기로 시작되고 끝났다고 봐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전 파스칼 아키텍처 출시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상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RTX 시리즈의 핵심 기술인 레이트레이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먼저 떠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어려운 부분 다 내려놓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광원 효과를 생각해 봅시다. 광원 효과라는 건 말 그대로 빛으로 인한 화면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빛으로 인해서 사물이 표현됩니다.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빛이 비춰지는가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것이 결정나고 또한 사물의 질감과 표면의 투명도도 드러나죠. 현재도 우리가 평소 즐기는 게임에는 이런 광원 효과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 중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불리는 처리 기술이 있습니다. 사실 앰비언트 어클루전은 사물이 빛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그림자를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3D 그래픽에 있어서 사물의 그림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림자 처리에 따라서 사물의 입체감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보통 게임 옵션에서 보실 수 있는 SSAO, HBAO+, VXAO 등은 이런 앰비언트 어클루전 기술의 다양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RTX 시리즈에 탑재된 레이트레이싱 기술은 이것들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위에 설명드린 앰비언트 어클루전 기술은 GPU의 연산을 활용하여 적용되던 기술이었습니다. 실제로 게임 등을 플레이하실 때 위 옵션을 활성화시키시면 GPU에 상당한 부하가 걸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RTX 시리즈에 탑재된 튜링 아키텍처는 내부에 레이트레이싱을 가속 처리하는 전용 RT코어를 탑재했으며 실시간 광선 추적이라는 방식으로 이전 세대에서 보여주었던 앰비언트 어클루전 기술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여러 게임 타이틀의 레이트레이싱 시연 영상을 보면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한 빛 반사와 음영 처리, 그로 인한 사물의 질감이 살아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레이트레이싱의 적용 유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그래픽의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실질적인 그래픽 성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 부분이지만 이전 세대에서의 앰비언트 어클루전 관련 효과 처리에 있어서 GPU 연산 처리의 의존도가 높았다면 이번 세대에서는 앰비언트 어클루전 부분을 레이트레이싱이 전담하면서 RT코어가 별도로 연산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CUDA코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레이트레이싱 기술의 시연을 보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두운 곳은 어둡고 밝은 곳은 눈부시게 밝게 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일견 HDR이 적용된 그래픽을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광원 효과는 분명 기존에 있었던 그래픽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기존 세대보다 CUDA 코어의 증가폭이 상당히 적었던 이번 모델이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술로 얼마나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 튜링 아키텍처의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엔비디아에서 주장하듯 그래픽의 혁명으로 성공하길 기대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IT 관련 정보 영상과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